안녕하십니까. 성지순례자 전영철입니다. 오늘은 성지순례 25번째로 1893년 인천광역시 옹진구 영흥도에 설립된 영흥감리교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흥도는 옹진군과 화성시 앞바다에 위치한 섬으로서 1880년대에는 인천에서 서해를 따라 남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서울과 인천에 거주하던 선교사들이 충청도와 전라도로 선교여행을 가다가 영흥도에 자주 들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영흥도에는 서해안의 다른 섬보다 일찍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영흥감리교회는 1893년 아펜젤러 선교사가 영흥도를 순회 전도한 후에 세워진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흥도의 두 마을인 덕골에서는 김홍재 전도사가, 엄벌에서는 하도원 전도사가 각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1906년 4월 20일 내 사리의 덕골에 15평 규모의 한옥 예배당을 건립하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 이름은 나평교회였습니다. 1955년 10월에 현재의 장소인 버드니로 이전하면서 영흥감리교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영흥감리교회는 인근에 있는 대부도를 비롯한 여러 섬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센터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현재는 대부도와 선제도, 영흥도를 연결하는 교량이 세워진 덕분에 자동차로 편리하게 영흥감리교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893년에 설립된 영흥감리교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